미소들 오늘은 뷰티데이입니다. 오늘은 완전 민낯으로 보여주네. 끈적임 없이 사용을 하면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피부 너무 좋아 보이죠? 미소들 굿모닝. 아침에 빈둥거리면서 늦잠을 부렸는데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꾸미야 너 어딨어? 졸려. 잠이 아직 안 깼어요. 양치부터. 최근에 진동칫솔로 바꾸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여러분들 혀 클리너 쓰세요? 혀 클리너 쓰면 되게 상쾌해요. 써보세요. 오늘은 완전 민낯으로 보여주네. 미소들 오늘은 뷰티데이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어떤 관리를 하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미소투로 수분 공급을 해줄게요. 이따가 네일샵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늦잠을 부렸기 때문이죠.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고 강아지들 아까 보셨던 둥꼬미들이랑 제주도 한 달살이를 가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가려고 하거든요. 미소들 이거 드렁코 엘리펀트 제품들인데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제품들은 이제 피부 상태나 날씨에 따라서 제품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수무늬처럼 한 번에 섞어서 바르는 게 특이점인데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지금 피부 상태가 트러블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살짝 건조하고 푸석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수분감이 좋은 하이드라 세럼이랑 프로티니 크림을 섞어줄 건데요. 먼저 손바닥에 덜어줄게요. 한 펌핑 크림도 한번 짜가지고 손바닥에 덜어서 섞어줄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팔레트처럼 사용을 해도 돼요. 이렇게 섞어주고 여기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룰라 오일을 두 방울을 섞어줄게요. 한 방울? 두 방울. 마룰라 오일이 전혀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촉촉하고요. 끈적임 없이 사용을 하면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쫀쫀해. 스킨케어 순서랑 이제 단계별로 흡수시키는 시간이 주니까 이제 아침 스킨케어 시간이 확실히 줄어가지고 진짜 좋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해도요 진짜 잘 먹고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반쪽만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미소들 어때요? 화장 진짜 잘 먹었죠? 완전 촉촉 달걀 피부인데? 그냥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을 골라가지고 섞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아침에는 진짜 편하긴 해요. 피부 무슨 일이야? 화장 너무 잘 됐어. 화장을 빨리 하고 밥을 먼저 먹을 건데 제가 포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군것질을 잘 안 해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 끝.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피부 너무 좋아 보이죠? 필라테스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자전거 타고. 눈썹 리터치 하러 가는데 지금 색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거를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구만. 마치 크림 발랐어요. 차에 도착했습니다. 눈썹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잘했어. 너무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어. 그 자전거 타고 싶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따릉이를 빌렸어요. 따릉스 나랑 가자.
잘하셨어요. 자, 패드 왔습니다. 맛있겠다. 단호박죽. 수정이가 이거 엄청 좋아해. 딱비유 너무 맛있어. 지금 에이셔 먹는데 저 이거 엔도 보고 오긴 했었는데 엄청 귀엽다. 아니 깻잎 전쟁 알지? 오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상관없어. 나도 혼자 없어. 잘 떼줄 수도 있지, 만약에 못 떼면. 집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아까 화장했잖아요. 그래서 화장부터 같이 지워주려고 합니다. 화장은 클렌징 밤으로 지울 거예요. 클렌징 밤이 좀 흐르는 게 없으니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저 오늘 손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앵두야, 앵두. 기분 좋아. 뭔가 손톱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 온기에 이게 밤이 녹아요. 그러면서 마스카라랑 이런 것까지 다 지워지거든요. 턱 밑에 또 꼼꼼하게.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유화를 해주는 거예요. 화장 깨끗하게 지워졌죠? 이렇게 닦고 제가 원래 스킨케어는 이제 방에 가서 했었는데 이제 방 가는 사이에 피부가 좀 건조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미스트를 두고 바로 뿌려주니까 건조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저처럼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은 화장실에다가 미스트 두고 쓰는 거 완전 추천. 한 번만 더 뿌려줄까?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스킨케어를 하러 나갑시다. 저녁에는 제가 셀프 마사지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거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간증이 폭발하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 보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먼저 마사지부터 하고 나이트 스킨케어를 할게요. 여러분 마사지 할 때는요 맨 얼굴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잘 맞는 페이스 오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제 피부에 잘 맞았던 아침에 사용한 마롤라 오일을 사용을 할게요. 이 오일이 무겁지 않고 핸드타 타입이라서 마사지 할 때도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먼저 여기 턱 쪽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목까지 이어서 해줄 거거든요. 여기 목에 발라도 진짜 끈적임이 없어서 좋아요. 지금 사용하는 오일이 마룰라 오일이잖아요. 이 마룰라 열매를 코끼리가 먹으면 막 취한다는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브랜드명이 드렁크 엘리펀트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브랜드명 되게 귀엽지 않아요? 턱 중앙에서 귀까지 쭉 올려주고 이쪽에 사각턱 근육이 많이 뭉쳐있잖아요. 여기를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부터 여기 쇄골까지 쭉 내려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귀 뒤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좀 풀어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돼지꼬리 모양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진짜 몇 개월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것처럼 진짜 턱이 갸름해져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그리고 저는 두피 마사지도 되게 많이 해줘요.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엄청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마사지는 끝이 났고요. 이제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는 오일은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게요. 오늘 밖이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바지 입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모공에 좀 피지가 찬 느낌이라서 각질 제거가 되는 조합으로 오늘 스킨케어를 해줄 거예요. 이 조합이 제 최애 조합이긴 한데 아침에 사용했던 프루티니 크림을 한 펌핑 쫙 짜주고요. 근데 이 크림 용기 진짜 대박이죠. 완전 편해. 그리고 쫀쫀한 젤 타입인 TLC 세럼을 한 펌핑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 세럼은 보습력뿐만이 아니라 각질 케어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특히 화장이 잘 먹어야 하는 날에는 저는 전날 꼭 사용해주는 아이템이거든요. 다음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면서 피부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TLC 세럼은 각질 제거 성분인 아하랑 바하가 들어가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처음에 피부가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크림에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티니 크림은 보습감은 적당한데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제형이어가지고요. 건성, 지성 상관없이 아침, 저녁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평소 스킨케어는 우리가 하나씩 바르면서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브랜드 제품들은 한 번에 섞어서 사용해가지고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 이게 입자들이 엄청 작고 서로 상충되는 성분이 없어가지고 스무디처럼 잘 섞이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사지하고 스킨케어 다 했잖아요. 피부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내일 아침 피부가 더 대박이에요. 오늘은 미국 세포라에서 핫한 드렁크 엘리펀트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세포라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들 오늘은 저의 뷰티데이를 함께 해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